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김장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굴, 김장하고 남은 굴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맘때쯤 참 생굴 나올 때지 않습니까? 이 굴 이용한 요리를 하나 선보이려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바로 문어굴 세비체입니다. 세비체, 이름이 독특하죠. 이 세비체, 살짝 데친 문어를 이렇게 점여서 각종 채소들하고 같이 생으로 이렇게 무쳐 먹는 그러한 샐러드 요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료들은, 보시는 것처럼, 문어. 요즘 데친 문어 팔아요. 이 데친 문어를 한 번 더 데쳐줄 겁니다. 어디에? 소금하고 레몬즙을 넣고 끓인 물에 같이 넣어서 데쳤습니다. 레몬즙을 왜 넣는지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식초, 레몬 같이 이렇게 신맛이 들어가면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육질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과 소금을 넣은 물에 살짝 데친 겁니다. 그래서 육질은 아주 탱탱합니다. 저 굴이 있는데 보통 생굴 좋아하시는 분들, 생굴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이 문어하고 같이 데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데친 문어와 데친 굴을 가지고 만들 건데요. 이 문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품이죠. 지방질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단백질 덩어리 식품, 바로 이 문어, 낙지, 오징어, 이런 종류들입니다. 타우린이 좋은 거는 간에 좋습니다. 피로 회복에 아주 좋고요. 이 타우린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간의 해독도 증진시켜 줄 수가 있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자양강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굴에 들어있는 성분, 주성분이 아연인데요. 이 아연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아연 성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연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철 들어가시면서 햇빛을 못 봐서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미네랄 부족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굴도 다행히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요리에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거 오늘도 아시게 될 겁니다. 다른 각종 재료들, 토마토 빠질 수 없죠.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 그리고 샐러리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올리브오일 6큰술 넣고요. 그 다음 소금, 후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다진 마늘 넣을게요. 다진 마늘, 그 다음 여기 또 레몬즙이에요.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 상태에 준비된 채소들을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그리고 요거 주황색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그리고 빨간색 파프리카 이렇게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 토마토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 양파입니다. 양파 반개 정도 분량인데요. 잘게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어 넣겠습니다. 아이고, 색깔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죠? 맛은 또 기가 막힙니다. 맛도. 아니, 이거 재료 준비하고 써는데 시간이 걸리지. 야, 이거 그냥 뚝딱 하면 만들어집니다. 어우. 자, 이렇게 문어 굴 세비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입맛이 군침이 확 도는 색감 아닙니까? 굴은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씹는 느낌이 거의 없고요.
채소가 같이 씹히면서 어우 이 문어의 쫀득쫀득 씹히는 그 맛은 아 그렇게 과히 즐기지 않으면서 아 근데 거기에 이 올리브유와 아 제가 만든 이 소스가 어우 전혀 과하지 않고 향긋합니다. 아 참 파프리카는 아삭해. 어쩜 이렇게 아삭하죠? 아 맛있습니다. 아우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오늘 문어 굴 세비체 또 성공.